한국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교통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항상 앞문으로 타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편의점이 있고 이곳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입니다. 이곳은 이마트 편의점입니다. 이곳이 GS25 편의점이고 이곳이 CU 편의점입니다. 이것이 CU 편의점에서 구입한 교통카드 앞면입니다. 이것이 교통카드의 뒷면입니다. 여기는 버스 중앙차로가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은 횡단보도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저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중간에서 좌회전합니다. 버스 중앙차로로 녹색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2층 버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차로 정류장이 아닌 도로변 정류장입니다. 버스를 탈 때는 반드시 앞문으로 타면서 태극기에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는 내리기 한 정류장 전에서 스탑벨을 누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는 뒷문의 태극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반드시 뒷문으로 내립니다. 지하철역을 들어갈 때도 태극기에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갈 때도 태극기에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이상 한국의 교통카드를 알아봤습니다. 참, 주의하실 점은 금액이 전부 소진될 수 있으니 편의점 가실 때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충전하세요. 금액이 부족하여 충전을 해야 할 때는 충전할 금액과 카드를 편의점 직원에게 주시면 충전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